제일 좋아하는 건 텐마루입니다. 텐마루. 제가 어릴 때 그 가면 이 텐마루에 앉아서 조불조불 졸았던, 텐마루에서 장난치고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텐마루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옷이 꽉 채운 59살의 최문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고, 우리 이제 각 씨는 4년 전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이었습니다. 내한테는 참으로 천사 같은 부인이기 때문에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평소 이제 이런 집을 같이 노후에 은퇴하고 이렇게 살고자 해서 늦었지만은 식구한테 봉헌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마음 둘 곳도 없던 그때 아내와의 약속이 생각났답니다. 은퇴 후에는 시골에 집을 짓고 남은 인생을 즐기자 했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4년 전 이 집을 짓고 아내의 이름을 따서 승혜원이라 했습니다. 마루도 쓸어야지. 마루도 쓸어야지. 아직 은퇴 전이고 노모를 모시고 있어 병원 가까운 대구에 살며 틈 날 때마다 들르는 집입니다. 마음도 쓸어본다니까 그래요. 마음을 쓰는 느낌. 도시 생활을 하다가 와서 이렇게 텐마루에 설고 난 뒤에 내가 참 따뜻해요. 지금 여기 햇살을 받았어. 나는 여기 좀 있으면 여기 좀 들어누울 텐데. 너무 좋아합니다. 이 집에 오면 구석구석 비지를 하고 아무데나 들어눕는 게 일상의 행복이랍니다. 늦가을 햇살에 마루가 따끈따끈한데요. 집을 청소를 하고 그냥 뭐,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죠. 멍 때리는 거.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하게 따갑니다. 그냥 자연에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잠시 시간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전망 좋은 집터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예쁜 오솔길 끝에 빈집을 발견했답니다. 문중 소유였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문중 문장 어른한테 가서 부탁을 드리고 수리비는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는 것 같고, 제가 그때 평당 20만 원을 들었어요. 85평이니까 1,700만 원 들은 거죠. 처음에는 낡은 집을 허물고 오두막을 지을 생각이었는데요. 어릴 적 살던 고향 집이 떠올랐습니다. 썩은 석가래를 갈고 황토 흙을 만들어 마음속 고향집을 다시 지었죠. 다 더해도 10평이 안 되는 초가상간이지만요. 툭 트인 마당과 하늘과 먼 산이 집안까지 걸어 들어와 다 내 것이 되니 좁달 수가 없죠. 어머니의 부엌. 아궁이 앞은 고단한 일상을 잠시 녹이는 안식처였을 겁니다. 아궁이 불도 가는 게 참 옛날 생각하면 옛날잖아요. 옛날 식구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어릴 때. 어릴 때 우리는요, 불 때면 와서 저 막 쪼르고 하면 어머니가 이제 고구마도 이리 불숲에 이어놨다가 이렇게 또 주식을 했거든.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고향집 닮은 이 집이 위로가 됩니다.